와, 여기 살 보이십니까? 인간이 오늘 갑자기 왜 삼치 먹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피딩 타임 저와 함께 같이 가 보입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피딩 타임에 출동합니다. 지난주에 손맛 좋은 뇌물 진올레미를 잡아서 기분이 좋고 개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개불 가지고 섬으로 가려고 지금 마음먹었습니다. 섬에 가서 개불로 감시를 한번 누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가봅시다. 우도 소쿠리 섬. 시간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첫 배가 나가는 시간이 6시 40분이라는데 지금 6시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서프입니다. 해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오늘도 피딩타임, 지금 정확한 시간은 7시고 오늘의 피딩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인트가 느낌이 좋습니다. 저 앞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고 지금 저는 개불 한 마리 끼고 첫 캐스팅 시작합니다. 대상어 좀 감시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설마 첫 번째 캐스팅에 앞에 경치 좋습니다. 우도도 보이고 해안공원도 보이고 그 멀리는 조선소도 보인다. 입지 한번 빠져 볼까? 원투 낚시의 묘미는 기다림과 어떤 여유? 개인적으로 오뚜기 진라면 맛있는데 제가 오뚜기 중에서 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뚜기 스파게티 진짜 맛있습니다. 그 오뚜기 스파게티는 봉지 라면도 맛있고 큰 라면도 맛있습니다. 대초가 얹었는지 위아래로 살살 움직이네요. 조리대가 큰 컵으로 살 걸 그랬네요. 야, 소쿠리 섬에 조개 껍질이 많네. 입질 오는데 이마 어디 갔노? 와, 입질이 있었는데 좋았거든요. 큰 입질인데 반을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그냥 입질 몇 방에 아예 그냥 줄을 가져갔비네요. 바늘이랑 대박입니다. 와, 일단 고기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와, 소쿠리 피딩 타임 괜찮네요. 이가 날카로운 대형 놀돔 아닙니까? 지금 낚시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1시간 지났는데 아까 큰 입질 한번, 아, 제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큰 입질 한번 받고, 그리고 아 방금 보거들한테 공격당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고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고 다시 던졌습니다. 피딩 타임도 끝나가고 해서 마지막 캐스팅 날리고 슬 집으로 가려고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다리게 나오네요. 와, 근데 맨날 진영님인데, 아, 진영님 감사합니다. 이야, 와, 진영님 나왔습니다. 사이즈 예술이네요. 거의 이제 피디션이 끝나가지고 집에 갈까 말까 하고 추워서 옷 입고 일하고 있는데, 와, 빨아, 잠깐만, 살려줄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진올렘인데 금어기라서 빨리 살려줄게요, 그냥. 가자, 가자, 진올렘 가라! 빨리 살리자! 야, 집에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 마지막에 진올렘이, 확실히 금어기 들어와가지고 진올렘이들 사이즈가 엄청 커졌습니다. 저번에 그 도복권 포인트 잡은 진올렘이 거의 그만한 사이즈네요. 확실히 물이 조류가 안 가니까 입질이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저 사이즈에 비교해서 입질이 엄청 얇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바 입고 추워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이 초리대가 그냥 슉슉 이런 식으로 슉슉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낚싯대 들고 훅, 아, 그때 훅이 걸렸습니다. 아, 참 감시였으면 참 좋았을 건데. 재밌게 놀다 가네요. 피딩 타임에 짧게 한 2시간 낚시하는데 한 마리 뽑았다는 거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려고 이제 선착장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파란 집, 저기 라면이랑 뭐 소주 이런 거 팝니다. 저기서 과자랑 라면 소주 사갖고 드시면서 낚시해도 됩니다. 거대한 정어리떼 무리들이 소쿠리섬 앞으로 들어와 삼치 낚시가 한참인 것 같았습니다. 미끼는 살아있는 정어리를 사용했습니다. 밑밥을 뿌려 정어리떼를 모으고 뜰채를 넣어서 미끼를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삼치가 삼킬 만한 크기의 바늘에 정어리를 달고 릴 찌낚시를 즐겼습니다. 거의 5분에 한 마리씩 나왔습니다. 와, 삼치 물었다. 삼치. 오.
삼치 고수 형님들 옆에 붙어서 한 마리만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까 전에 소쿠리섬에서 받은 삼치 한번 구워가지고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봐도 엄청 큽니다. 머리를 자르고 일단 1인분 합니다. 삼치 살, 와 빵빵합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면 여기다 올릴 겁니다. 살 보이십니까? 삼치살 어버솔트 찍어서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와 보십시오. 꿀맛입니다. 꿀맛. 삼치 진짜 맛있습니다. 와 비린내가 하나 안 나네요. 잘 구운 게 아니라 대충 구웠는데 와 이거는 진짜 삼치 잡으러 가야 되겠는데요. 통째로 뜯다 보십시오. 통째로 뜯었습니다. 삼치는 진짜 맛있는 생선입니다. 소쿠리섬에 감시 잡으러 갔다가 삼치구이 먹방으로 마무리되는 하루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